국민들은 오로지 기호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다. 제발 살려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긴급 구호 요청 119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긴급 출동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무능한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승리로 가는 그 길은 화사한 꽃길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이 싸움에서 처절히 싸우겠습니까? 저 전력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 전력 그 어떤 지뢰밭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두려움 없이 처절한 각오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합니다. 강한 한나라 전력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차별화된다면 제가 사심 없는 것,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치에서 오히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공학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계산에 제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의 나쁜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차별화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내가 누구와 가깝다고 하는 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는데 꼭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와 제가, 예, 저는 박 대표를 참 그동안의 헌신과 당에 대한 애정, 나라에 대한 사랑, 여기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또한 다른 후보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큰 대선 승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할 것도 없이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고 전역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갈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굳이 뭐 저는 그런 거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위로인지 격려인지 여성의 초선의 비례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졌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 자체가 악조건을 한 번도 악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저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열심히 제 페이스대로, 마이 페이스로 열심히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그분들의 그 사려 깊음을 신뢰합니다. 저에게 그동안 힘이 됐던 것이 당원 동지였습니다. 믿습니다.